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국화구청 아파트에 있습니다. 몇 동이지? 503동입니다. 자, 여기서 하면, 자, 어쨌든 나가야죠. 펜, 보통 펜. 자, 중앙군, 중앙군대인데, 5위는 5개 호위군, 뭐 이런 게 되는데, 5개 군대, 군영. 군영은 군대를 군영이라고. 그 이름만 바뀐 거네. 그치? 지방군은 그 지방을 진, 뭐 신탄진 이런 것처럼, 그 지방끼리 막다가, 재승방향은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좀 모아서 하다가, 그지? 그러다가 이제 속 5군, 5가지, 속 5개 군대로 모아서 하고 그러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의 이름 자체만으로는 들것 같고. 이 경신왕국은 경신년에, 이 연도야, 경신년에, 환, 돌아왔다, 돌아온 국면이야. 붕당강에서 A 정당이 소멸되다가 B가 셌었는데 다시 A가 경신년에 돌아오면 경신왕국이라고 할수 있지, 그치? 그럼 이쪽 정당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일당 전제화가 되겠지? 자, 대동법. 대동법은 크게 같은 걸로 땅당 쌀 12두, 12대를 내라고. 아니면 배나 돈으로 한 가지로 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 고르는 이 대동법을 받는 단체가 있어야 되니까 관청이 그래서 선해청을 설치했다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여기는 군적 군적은 이래서 군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군적이라고 해. 군적에서 삭제한다 그러면은 군적이 끝나는 거야. 군적이 문란해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넣고 그렇게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계층별로 세금을 내는데 봐봐. 양반지주는 땅세하고 삼수미하고 대동미하고 결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영농은 똑같이 전세 삼수미 대동미 결작 내고 별도로 내고 또 진상 한올 저기 임금한테 올리고 또 군대 포도 내고 일도 하고 소작농은 여기 어쨌든 소작만 하니까 그치 지대 소작료를 내지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그 대신에 별공 대신 내고 그지? 진상도 대신하고, 공보도 대신하고, 요역도 대신한 거잖아. 그러니까, 양반이 요거 내고, 요 밑에 걸딱 띄워갖고, 소작년들한테 네가 이거 다 하고, 나한테 땅세금도 내. 이렇게 한 거지. 이해됐지? 자, 다시. 양반은 요네 개만 내면 돼. 근데 자영농은 이걸 다 내야 돼. 부담이 많지. 근데 왜 양반은 요거만 냈냐면, 소작농한테 요거까지 내게 했어, 대신. 요거를. 양반이 농사 안 졌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양반도 이두 개를 다 내는데 소작농한테 다 전가를 시켰다는 거지. 됐지? 자, 다음에 어떤가? 영정법. 영정조, 영정법인데 이것도 토지제도, 조세제도야. 인조 때 영정법을 만들었는데 결당, 이게 결이 땅 넓이거든. 땅 넓이당 미국을 사두, 네 죄를 내라고. 소작량에는 무의미하다는 건왜 그러냐면 양반 땅에다 매긴 세금이니까 그지? 지주 전호전 앞에 나왔었지 그지? 밭전자의 지포지 그지? 근데 2분의 1을 했지 병수 반작제 그지? 반작 반타작 자 신분제를 이러니까 농사짓기 힘들지 경영형 분홍은 소작농도 하기도 하는데 다 임금노동자 된 거지 임금노동자 된 거고 양반층도 이제 붕당 정치가 발달하면서 이쪽 정당한테 몰리면 땅도 뺏기고 다 난리도 나겠지, 그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 벌려져 있는 양반이나, 곁가지 양반이나, 고향 양반, 향반, 잔반, 몰락한 양반, 쇠잔해지는 양반, 고향에서만 양반, 벌려져 있는 곁가지 양반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지? 부농층, 부자인 벌렬 농사꾼들이, 양반이 뭐라고요? 벌렬 양반이 양반인데 양반에서 양반 가문에서 이렇게 벌려지고 아마 벌려지고 그래도 야, 나도 양반이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실질적인 양반 아닌데 사돈의 팔촌까지 치면 여기가 양반이 주가지가 여기가 계속 벼슬했으면 여기가 양반이 원래 3대를 벼슬을 해야 양반인데 여기 위에 옛날에 그 조상들이 양반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나는 벼슬 안 했어도 양반 아니여 기어
벌려진 양반이라고 하지, 그지? 벌려진 양반, 그지? 원래 이거 주가지는 여기가 왕반인데, 이제 벼슬 안 했잖아, 3대를. 근데도 나도 양반이야 하겠지, 여기도 벼슬하고 그러면. 누구 가문 사람이라고. 분홍층 부자 농민은 관리들하고 결탁했지. 결합돼가지고. 그치? 공동 납제 강화. 농민이 가난하니까 공동으로 납부해라, 너. 니네 마을이 공동으로. 그치? 이제 아까 공자, 맹자하고 성리학까지 나왔지. 주자에서 주자, 그지? 그다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왕양명의 이름에. 그게 양명학이야. 주자학. 이건 주자학. 이건 양명학. 공자, 맹자는 유학. 다 똑같이 유학의 계열이야, 그지? 근데 양명학은 뭐를 중시했냐면, 알았으면, 알으면 행동하라고, 진행하길. 그래서 뜻을 기르라고. 근데 성리학은 뭐라고? 명분이 중요하다고. 대의 명분. 명분이 중요한데 여기는 실질이 중요하다. 조금 됐어. 왜? 이 시대가 이제 외국도 영향받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지? 전체적으로 이게 실리를 중시하니까 실천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행. 성리학도. 됐죠? 이렇게 네 개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건 동학. 서양에서 오는 건 서학. 청나라를 배우는 건 북학운동. 그치? 그러면 남학이 있어야 되지. 그치? 남학도 있어. 남학에서 시작된 종교들도 있고, 신흥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서 통일교, 대순진리, 천도교, 뭐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교과서에는 안 나오니까 잘. 자, 어쨌든 국학연구에서 국사에서 정통. 누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정통론을 제기했다고. 됐어요? 아방강역고는 강역 고고 살편 역 지역 살핀 택리지 지리지지.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살핀 거지, 강역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자, 백과사전도 지복유설 성호사설 설설 하면서 이제 백과사전의 이름 그렇지? 이 중상은 상업을 중시하지. 이건 농업을 중시하고. 그러면 이용하다. 그래서 두터워져다, 생활이. 그지? 이용해서 후는 두터울 후자야. 생활이 두텁게 되고. 한계는 뭐라고? 지식인이 개혁하지 일반인이 한건 아니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상업하고 농업이. 왜? 유학만 앞세워서. 됐죠? 자, 이것도 보시면 축종 때 당파가 있는데, 한쪽 편만 당파를 세게 해주면 조처를 하게 되면, 한쪽 당이, 일당이 계속 그 전체를 통제하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영조 때는 탕평책, 영정조 때 탕평책, 탕탕평평해서 탕평책을 좀 썼고, 그지? 이게 신화권이 강해지니까, 정조가 수원성에다가 장용영이라는, 뭐, 수원성도 축조하고, 장용영이라는 군대, 왕 호위부대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규장각이라는 공부할 수 있는 각. 학문 연구하는 것도 만들고. 오케이? 자, 삼정의 문단. 하면 네 개지. 삼정의 문단이 세 개지. 군포, 군대, 군역의 문란, 그지? 전세. 땅 세금의 문란, 그지? 그러면 뭐 조용조 단대 또 뭐지? 군정, 군도 또 뭐라 돼? 군정, 전정, 또 요역. 이렇게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문란했다는 거지. 뭐라고? 공포, 땅, 세금, 또, 뭐, 요역. 조용조야 되는데, 조용조 보통. 세금 할땐 조용조라고 하는데. 공납의 물을 바치는 거. 그래서 삼정의 문란으로 수탈이,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문란됐고, 수탈이 됐다는 거지. 농촌 경제가 피폭해졌다는 거지. 팔포되고. 그지? 자, 임진왜란은 기우년에 약조를 했어. 일본에 임진왜란 기우년 때 약조를 하고 통신사 파견을 해. 그래서 파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화해를 했다는 거지, 그치? 자, 이양법은 이 모를 옮겨 심는 거지. 견종법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농작물을 심으면 요 사이도 하나씩 심는 거. 파종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넓게 광작, 넓은 농토를 하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소작농은 다 몰락하지. 시비도 발달하고 농사짓는 법도 발달했다는 거지. 지대의 변화는 자 타조법, 때려가서 수확량 몇 분의 몇 하다가 도조로 세금으로 땅세를 얼마 줄래? 이렇게 미리 하는 거고 세금을 돈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자 민영 수공업자는 원래는 다 수공업자는 다 나라에 하는 관영 수공업이었는데 민영이 생기면서 관청에다 납부를 해. 납포화장, 납포장이야. 이게 수공업자란 뜻이야. 관납을 해. 근데 선대전은 뭐냐면 돈 있는 애들이 얘가 수공업적으로 하는데 재료를 못 사지. 상인들이 먼저 여기 애들 줘. 상인들이 돈을 먼저 선 대출을 해줘. 그런 다음에 얘가 10개를 만들면 얘 관청에다 5개를 납품하고 얘한테 5개를 줘. 그지? 근데 선납금으로 3개의 비용을 받았지. 그럼 2개의 비용만 다시 나는 받아. 그럼 그걸로 또 먹고 살아. 이해됐어? 선대제. 사상은 개인 상인들이야. 왜 그러냐면 공인은 나라에서 공인한 상인들이거든. 얘네들이 막 대량으로 사니까 도구가 돼갖고 독점을 해. 도구가 돼서 독점해갖고 많이 사잖아. 그거에 대응해서 사상이 발달하고. 특히 금난 정권은 뭐냐면 이 금난 정권을 줬어, 공인들한테. 여기에 왕궁이 있고 여기에 정부가 6개가 있어. 유기전이라 그래. 뭐, 쌀, 배, 포 해가지고, 이 특징마다 6가지 물건, 대량으로 쓰는 물건들을 독점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시장을 다 난전, 난장판, 여기다 시장 조만한 상인들 다 금할 수 있는 권란이 있었거든? 전권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돈 버는 애가 생기겠지. 폐지를 못하니까. 걔네들이 사상으로 발전하고 대두하는 거야. 그러면 대두에다 발전했다. 그러니까 장사가 활발해지니까 객주, 여관, 그 주막, 이런 게 발달하지? 여각은 여관이고, 객주는 이 상인들의 회사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도 돼. 그러면 매매, 중개, 운송, 보관, 금융, 숙박, 이거 다 하지, 그지? 장사 활동. 그래서, 어쨌든 상평통보를 유출했어. 그돈 쇠돈을. 근데 상품이 막 빨리빨리 하지.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돈을 확 벌지. 그 돈이 마르지. 그게 전황이야. 돈이 휙 말랐다는 게. 저 전황이 뭐라고? 돈이 황 마른다고, 그치? 그래서 전황이 발생했다고. 자, 그 다음에 사상은 평등 사상, 인도주의, 인간의 도리가 인도주의야. 자유평등, 인간의 도리. 인내천 하늘이 곧, 인간이 곧 하늘이니까 인간과 하늘에 대해서. 동학사상이야. 자, 말단은, 발단이 시작이 진주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난리를 했대. 진주빌란이 전국으로 커진 거지. 그지? 근데 뭐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지? 뭔가 이거를 달래려고 그랬는데 유명무실하게 돼버렸고. 그지? 자, 이거 보면 경향, 향유는 누리는 거야, 향유. 서민이 창작하고 누렸다. 향유. 시사는, 동인지, 시사. 동인지는 뭐라고? 잡지고, 시사는 시의 회사. 그러면 뭐라고? 시단. 가단. 이런 거야. 시단. 시단체. 그치? 시를 하는 동아리. 뭐 이렇게 보면 돼, 지금으로 치면. 동아리 활동할 때. 됐죠? 보면. 자, 보시면,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다고? 지석영이? 그 불주사, 종두법을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천연도 안 생기게, 마마. 이렇게 머리도 쑥쑥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종두법? 불주사 놓은 거고. 신사유람단하고 영선사. 영선사는 청나라로 파견한 거고, 신사유람단은 일본으로 보낸 거고. 그래가지고, 신괴한문을 받아들이라고 한 거고. 써요? 그다음에 한성은 서울이야. 한성 순보는 대한일보, 대일일보 하는 것처럼 요거는 신문이야. 한성 순보. 전환국은 전신환. 이렇게 보내니까 우체국 아니면 뭐 무전 보내는 거 이런 거겠고. 원산학사는 학자.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 그 학사니까 학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거문도를 그 점령을 했어, 영국이 강제로. 왜 그러냐면 러시아를 그 저기 견제를 하려고. 거문도가 요 밑에 있는 섬이야, 제주도 위에 있는 여기. 이해됐어? 영국이 와서. 자, 광해원은 의료원이야. 빛을 보게 하는. 유경공원은 뭐야? 유경공원. 이화학당. 그러니까 학교겠지. 자, 방공령은 곡식을 더못 나가게. 왜? 자꾸 일제로 유출되니까 식량이. 곡식 못 나가게 하는, 방지하는 명령을 내니까, 유경공이 학교라고요? 방공령. 그럼 뭐냐? 뭐 하는 학교예요? 이화여대 내가 이화학당 됐고, 유경공원 좀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 서유견문록. 서유견문은 서양 갔다 온 거, 견문록 쓰는 거고, 그지? 자, 악원파천은 뭐라고? 러시아 관청으로 파천, 파괴돼서 하늘이 옮긴 거야. 옮긴 파천.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한 게 악원파천이야, 고종. 자, 그 다음에 호포법. 호법은 군포고, 그지? 집 세금하는 거 호포법이지. 그다음에 사창제, 의창, 그지? 이렇게까지 난 거. 통상은 장사하는 거고, 개화는 문명 여는 거고. 통상 개화론. 위정척사는 정, 바른 걸 수호하고 사악한 걸 배척하는 거니까, 바른 거는 유학이야. 그러니까 유학 수호 운동이고 왕권 수호 운동이야. 유학하고 왕권 수호 운동. 그러니까 성리학 질서 고수야. 그치? 재물포, 이게 포자지? 부산포, 재포, 연포, 재물포, 재포, 그지? 이런 것처럼, 재포, 인천에서 줘야. 그래서 일본군 허용한다고. 그 다음에 수륙, 육지하고, 바다에서도 장사하지, 배로. 상인들이 무역에 대한 장정, 계약을 한 거고. 갑신정변은 갑자기 세력을 질라고, 그지? 정치적 변혁, 개화당하고 사대당 대립했는데, 개화당이 사대당을 완전히 박살냈지, 그지? 그지? 그래서 14개의 조약을 말했는데, 어쨌든 지조법, 세금, 땅 내는 거. 지조법, 땅, 조세 내는 거. 이거 하고. 근데 텐진 조약에서 이게 그 일제가 이게 물려나가면서 다시 청나라랑 어떻게 균형이 조금 되면서 텐진에서 뭐라 그랬냐면, 청일 양국이 동등하게 병사를 보내서 하자. 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이 났더니 막 이게 티격태격 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치? 서로 빼자. 빼든 대신에 텐진에서 계약해서 동시에 하자고. 동시에 출병하자고. 자, 경제에서는 이익 권리를 탈취. 뺏었어. 악원사천 이후 왕이 없잖아, 그지? 왕궁이 없으니까. 이 왕도 살아남으려고 권리를 다 팔아가면서 자금을 비축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 그런데 차관, 돈 빌려주는 걸 강요해서 너돈 빌려.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뺏을 게 확실하거든? 그럼 돈을 자꾸 꺼진 다음에 빚을 주고, 여기다가 그 빚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다 설치해.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이렇게. 공장도 세우고, 이해되지? 그러면 예속, 속해진다는 거지. 그때 심심한 다음에 이자 내놔, 돈 내놔, 맨날 그러고 시달리게 되지. 그게 예속됐다는 거야. 자, 봉건적은 신분질서고, 신분질서의 폐습, 잘못을 타파하는데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과부가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그거 허용하게 하고, 고문했거든, 몸에다가. 이거 폐지하고, 연좌법, 아까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처벌하는 거 폐지했다고. 자, 18세기의 과학기술, 개화사상에서 동쪽의 도리를 중심으로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동도서기 운동이야. 동쪽의 도리. 동쪽의 이론을 바탕으로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 자, 방문국, 신문, 기기창, 기계, 전환국, 우편 보내는 거, 광인사는 모르겠네. 자, 전신시설, 전신전화. 그 전신은 우편, 통신, 전화, 가설, 전신전화, 가설. 그렇게 딱쭉돼 있지. 의료, 서브란스병원, 이렇게. 현대에 있는 것들 많이 남은 것들이 이제 이때 많이 짓기 시작하는 거지, 근대 유물로.
자, 이때 보면 만민공동회라는 것은 그만 명의 백성들 공동 모여서 토론회처럼 한번 해보자고 개최하는 거고, YMCA하고 YWCA가 있지. YWCA는 우먼이고 YMCA는 그 남자고 기독교 조직이야. 기독교 조직. 왜? 옛날에 YWCA에서 가가지고 야학하고 그랬던 선생님 너. 어쨌든 자, 여기선 간도 협약으로 간도 넘겨버렸지. 한국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관, 여기는 만민이고 여기는 관민이잖아. 관청과 민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헌의 6조에 실린 거고, 독립협회의 정강에, 그치? 그러면 스스로 강해지는 개혁이 자강개혁인데, 자강개혁하자, 이렇게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도 하는데, 관청도 협조하자, 관민공동회. 됐죠? 광무개혁 때, 광무가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그 연도로 만든 거지. 그치? 양전사업은 밭전, 밭을 양, 길러. 밭을 늘이는 사업이야, 농토를. 위정척사는 바른 걸로 놓고 사악한 거 없애는데, 이게 유학이라겠지, 위정은? 유학이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서생이 유생이야. 유생이 주도했다고. 됐어? 자, 의령이 을미하고 을사하고 정미가 있는데, 그치? 아, 오, 대법관 이름 나오네, 정미. 이정미. 그치? 남한 대토벌. 남한을 크게 토벌했다, 군대를 해산해서. 그다음에 을사, 을사 죽었어, 최익현이. 오두가단, 차도 불가단 해가지고 나라 뺏겼다고. 을미는 뭐라고? 을미년에 유생을 주도해서, 이거 왕권 수호, 그치? 을사조약은 뭐라고? 을사에서 죽었어, 나라가 뺏겼어, 그치? 그러니까 정미년에 완전히 병정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갔고, 병사들이 다 해서 독립군이 된 거야. 자, 어쨌든 곡물이 계속 반출돼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니까 반공령 시행했지, 그지? 이걸 또 트집 삼아가지고 일본이 또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랬지. 이제 일본이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했지. 빈땅 우리가 개간할게. 그러니까 보안회가 왜 우리 땅을 건드냐 갖고, 그지? 근데 이제 농광회사, 농업 광업회사를 마구마구 설치해갖고 농업, 그지? 반출해서 가져가고, 광업해갖고 땅에 있는 지하정 가져가고 그랬지. 그런데 그러려면 시설을 해야 되는, 불편하다, 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차관 돈 뺏어가, 차관 빌려가, 도로 좀 놔, 니네. 그거. 재정, 그러니까 니네 돈 빌려줬으니까 우리 돈을 갖다 왜 쓸데없이 써,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그래서 국채부상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지? 시작했지. 어느 정도 했긴 했는데 다는 못했다는 거지. 자, 객주, 장사, 상인들, 여관, 여관, 보부상, 그래서 상회사, 상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됐어요? 자, 시가, 이제 시조가 있다가 가사, 시조나 가사가 조선시대에 유명하다가, 그러니까 새롭게 현대화, 개화가 되면서 외국물 조금 들은 사이의 격까지, 이게 자유시 나오기 전에 단천당 한계로 나오는 게 여기가 신채시야. 신채시. 그치? 현대적 느낌. 근데 그러면서 신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창가도, 창가, 신채시, 노래처럼. 이게 노래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고. 새로운 극. 그러니까 요 단은 다 신자가 들어가. 신채시, 신극, 뭐 이렇게. 신소설, 뭐 이렇게. 어쨌든. 그치? 자, 동학은 일진에 맞서서, 일진이 나쁜 놈이네, 그럼, 그치? 천도교로 개최했다.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 됐지? 동학 천도교. 유교는 유학. 유교 구신론 해갖고, 유교도 새롭게, 새로운 거를 새롭게 해서 유교 구신론. 불교도 초선불교 유신론, 새롭게 유신. 다 신자 다 들어가네. 대종교도 난철 오기어가 만들어서 단군신앙으로. 응? 대종교는 우리나라 큰 종교다, 단군이다, 이렇게 잡아서. 자, 일제들이 통치를 할때 국권을 뺏어갖고 통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3단계로 나눠갖고, 처음에는 고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고문이 뭐냐면, 이 무슨 단체에 현재도 있어. 고문의 모시잖아? 그러면 자문해주고 그러는 거야. 나이 많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간섭을 한 거지. 그러다 을사조약에서 나라를 뺏은 다음에 통감. 통감이라는 건 정치라면 뭐라고? 감독 정치를 완전히 한 거지, 그냥. 맞지?
그러다가 신협약을 하면서 이제 돈 빌려주면서 돈으로 조절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합병을 한 거지. 이해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이다가 아? 처음에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무기로 헌병이 무단 통치를 하다가 3인운동을 하니까 그냥 보통으로 그냥 할게 문화로 살살 이렇게 하다가 일제가 이제 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민족 없애고 대륙 침략하면서 총동원령 내린다. 자 그러니까 1930년대 총동원을 해야 되니까 병참 병사 기지화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남쪽에는 면 농토가 많으니까 면 기르고 북쪽에는 동물 양기를 넣어서라도 군사 무기 빨리 내놔라. 그지? 그래서 사람들 뽑아는 게 징용 일하러 일하러 징병은 병사 이건 노동자 사용하려고 그지? 그러니까 노동자도 뽑아가고 징병도 뽑아가고 그랬지. 자 한국사의 식민사관 식민지 때 정체성은 우리나라 정체가 뭐냐 일제가 만들었냐 뭐 했냐 뭐 이런 것부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구나. 자 타율성은 또 저러 뭘로 뜨거워졌나 그래. 자 종교탄압 안약사건 105인사건 105명의 서명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안약사건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안약사건 한번 쳐봐야겠다 안약사건. 자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고 한국총사라는 역사서 쓰고 신채원은 난가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화랑도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특히 아와 비아의 투쟁 내가 있고 그 나밖에는 다 비아야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는 거지. 그럼 근후회 응? 근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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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여기요. 어? 어디? 여기요. 아 여성운동이 근후 우정 뭐 이런 게니까 여성운동 단체네 이름 여성운동 단체 이름이 근후회 우정을 위해서. 자 청구학회는 어용년 청구가 조선이라는 뜻이 조선학회라는 뜻이고 진단학회는 실증주의도 그럼 실증을 진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니까 진단학회는 좋은 거 그지? 청구학회는 어용이니까 국가용이 어용이야. 국가의 총사는 관면단체가 어용이라고 하는 거야. 진단학회는 뭐라고 아까 실증주의 좋은 거라고 했지 진단학회?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학회에서 뭐 조선어학회 하면서 이때 105인 사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독립군 기지에서 삼원보 황승동 신안촌 촌도 마을이고 동도 마을이고 보도 마을이야 다 이해됐지? 자 정의부 근데 이때 독립군들을 할 때 자유시 참여해서 정의부 참의부 신문주가 이게 뭐라고? 독립군 조직이야. 미스야 협정 일어나고 만주사변이라고 만주에서 다 죽이고 독립군 시장이 된 거지 그치?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 다 모이자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통합해서 모이자 그게 신간회야. 원래 따로따로였어. 독립군 조직도 사회주의 개혁 독립군 민족주의 개혁 독립군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외워야 돼 나중에. 이 신경왕파가 새로운 영화입니다. KAPF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하고 조선 노동자 연맹이야. 이걸 프로문학이라고 해 그냥. 이거 뭐 사회주의 문학이야. 그럼 뭐 국민문학 운동은 또 따로 이건 사회주의지. 그러면 국민주의 국민 우리나라 중심으로 또 있겠지 사회주의. 이렇게 신경왕파가 새로 생겼다. 이거 박목걸 제가 아는 박목걸 맞아요? 어디? 이 박목걸. 박목걸? 1930년대 친일 문학인 박목걸. 어디 써 있네. 서정주는 최남선도 맞는 것 같고 이광수도 맞는 것 같고 써 있네. 이거 모르겠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다 있네 이제. 이게 있잖아. 친일 문학인. 친일파 명대사전, 뭐, 임명사전 이렇게 써있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다. 이제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네?
선생님 할아버지 독립, 독립묘지에 묻혀 계셔. 그래요? 아이고, 독립운동 하다가. 그래서 이 묘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한 최대의 비밀결사 조직.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제시대 신문에도 다 쏠렸어. 그래서 서대전 형문서 네 번이나 들어가셔가지고, 먹고 치르다가 나오시고, 그때, 사연이 있어서, 할아버지 독립운동 했어서, 비밀결사 조직을 해서, 이 남한 독립 자금 모아가지고 만주로 올려주는 총책 그런 거 하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이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한 거고, 할아버지가 실제로 한 거는 주역 말고 정역까지 연구를 해서 이 학문을 완성시켰지. 할아버지가. 어쨌든 독립운동 가셨어. 선생님, 이거 뭐 상황이 멈춰 있는 거 알아요? 괜찮아. 여기까지.